글로벌 대중투표 점수와 총점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프로의 파이트 처지 점수가 모두 공개된 현 시점에서 상대 크루보다 높은 점수로 앞서고 있는 크루는 프라우드먼, 라치카, 훅, YGX. 반면 상대 크루에 비해 낮은 점수로 뒤처지고 있는 크루는 웨이비, 홀리뱅, 코카앤버터, 그리고 원트입니다. 허나 아직 서바이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대중투표 점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걸로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회수나 좋아요 점수 집계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겠다. 그럼 지금부터 K-POP 4대 천왕 미션 제시 대진, 홀리뱅과 라치카의 대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난 못 보겠어. 점수와 뒤에 선택은 라치카인데요. 두 크루가 개그 미션에서 획득한 가산점과 감점. 스트레스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많아. 보여주세요. 메인 댄서는 라치카의 리안입니다. 플러스 50점이 크더라고요. 진짜 메인 댄서 하길 잘했다. 최종 워스트 댄서로 허니제이 씨가 확정되었습니다. 와, 내가 죄 지은 거다 이건. 라치카 플러스 나한테 뺏어. 저희가 이미 100점을 지고 시작한 게임이라서 현재까지 점수로는 라치카가 128점 앞서고 있는데요. 홀리뱅이 글로벌 대중투표 결과로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아, 완전 발렸다 이거는. 라치카 팀 자체가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라치카를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 저희 멋있다 하긴 할 것 같은데. 우리 멋있다 하고 우리는 예술적이고 거긴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어요. 하지만 라치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로 한 거잖아. 구성도 여러 가지 해서. 홀리뱅 팀 거 보고 해도 우리 팀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도 대중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홀리뱅과 라치카의 글로벌 대중투표 점수와 총점을 공개합니다. 우와. 공개합니다. 고생했어요. 라치카의 박진다. 진짜 높다. 감동만 안 해서 못 쓰는 라치카의 글로벌 대중투표 점수는 조회수 124,614회, 좋아요 8,708개입니다. 홀리뱅의 글로벌 대중투표 점수는 조회수 148,943회, 좋아요 9,335개. 대박. 당연히 미션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긴 게임인데 제 감점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승리한 라치카는 탈락 크루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 씨,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근데 그 아직 탈락이 된 거는 아니니까 남아있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멘탈 잘 잡아보겠습니다. 네. 점수로는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미션이었어요. 사실 이거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봐주시는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맞다, 우리 진짜 멋있는 팀이었지? 응. 아, 내가 바보같이 그걸 잊고 있었네. 우리 진짜 멋있는데? 여러 가지로 성장을 시켜주긴 해. 칭찬해.